우리나라는 음식점이 참 많습니다. 대형 음식점은 물론 작은 가게 음식점도 어딜 가나 많습니다. 음식점이 많다는 건 창업자에겐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겐 즐거운 일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 갔던 집도 마음에 안 들면 악플 남기고 홀연히 떠납니다. 또 다른 밥집이 널려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밥집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밥집이 안정적일까요? 한국인들은 밥 먹지 않고 살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집에서 먹는 밥도 있지만 밖에서 먹는 밥이 핵심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밥집의 핵심은 역시 정신밥입니다. 정신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직장인 상권, 오피스 상권입니다. 서울 상권으로 치자면 테헤란로, 마포, 서서문, 광화문, 여의도, 상암동 같은 곳, 부산 상권으로 치자면 연산 로터리, 서면 같은 상권입니다. 직장인 대상 밥집도 있지만 학생 타깃의 밥집, 주부 및 가족 단위 타깃의 밥집에 따라 출점 칼라는 달라야 합니다. 직장인 상권 밥집을 오픈한다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학습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는 그런 식당은 없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 합니다. 물론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구내 식당 같은 음식점, 구내 식당을 업그레이드한 가정식 백반집, 요즘 말로 균일가 집밥집은 아직까지 유효한 아이템 컨셉입니다. 밥맛과 곁들이 찬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맛있는 밥집의 첫 번째 조건은 역시 밥맛입니다. 쉬운 말로 20kg에 얼마짜리 쌀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3만원대, 4만원대에 따라서 식감은 달라집니다. 밥맛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곁들이 찬의 경쟁력은 쌀맛보다 더 중요합니다. 맛있는 밥집이란 얘기는 밥 주위에 있는 곁들이 찬이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운영관리상 편의성을 따지자면 당연지사 매일매일 똑같은 곁들이 찬을 내는 아이템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집밥집, 밥상집의 경우 매일 같은 곁들이 찬을 내는 식당은 경쟁력 제로입니다. 때문에 집밥집 사장님 머릿속에는 1년 기준으로 철마다 내는 300가지 넘는 곁들이 찬 리스트를 정리하는 집밥집 사장님도 있습니다. 밥집의 식재료 원가율은 어느 수준이 적정가일까요? 한때 유명 프랜차이즈 김밥집의 원가는 50%에 육박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당연지사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밥집의 원가는 매출과 직결됩니다. 일반적인 밥집의 식재료 원가는 최대치 40%를 넘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곁들이 찬이 많아질수록 원가는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원가율이 높고 마진율이 낮은 식당의 유일한 생존법은 많이 판매하는 전략 외에는 없습니다. 이른바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프랜차이즈 외식 아이템 중에서 상당수가 박리담회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컨셉의 밥상집이 많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꼭 따져봐야 하는 밥집 출점 전략입니다. 밥집 가게에 적정한 월 임차료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음식 장사는 남아야 합니다. 남기 위해서는 원가와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의 첫 번째는 역시 고정 비용인 월 임차료입니다. 밥집 출점을 위해 상권 입지 개발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월 임차료부터 묻게 됩니다. 임차료 대비 월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밥집의 수익성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재료 원가율 40% 미만이라고 했을 때 월 임차료 대비 월 매출액을 산정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단위로 책정한다면 월 임차료 대비 8배의 매출액을 담보해야 합니다. 200만원 월세라면 1600만원 매출액은 달성할 수 있을지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밥집의 딜레마인 저녁 시간대 매출은 어찌할까요? 오피스 상권 밥집 사장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저녁 시간대 매출액 담보입니다. 점심시간인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그나마 식사 손님들이 줄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 저녁 식사 손님이 현저하게 주는 식당이 많습니다. 물론 상권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매출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장님들은 억지 춘향으로 삼겹살을 추가 메뉴로 내거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밥집인 김밥집을 생각해보면 김밥집에서 술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성에 기반한 밥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리밥집, 비빔밥집, 덮밥집 등에서는 저녁 매출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매장 컨셉에 따라 저녁 메뉴를 시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식사류 매출을 배가시킬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녁 주류 메뉴를 추가하려면 술 맛나는 분위기 연출은 기본인 것입니다. 밥집 사장님의 조건과 역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역량은 역시 주인장의 경쟁력입니다. 밥집 사장님은 일반 술집 사장님과 달라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사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밥 먹었는지를 꼭 묻습니다. 왜일까요? 밥은 어쩌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밥집을 운영하는 사장의 칼라는 넓은 가슴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창업자여야 합니다. 먹고 또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시대 어머님의 마음을 가진 창업자여야 합니다. 원가율을 따지기에 앞서 배불리 먹이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을 가진 창업자의 진정성이 요구되는 아이템이 밥집입니다. 두 번째 역량은 기본적인 요리 솜씨입니다. 요리 솜씨는 타고난 것이 최소한 50% 이상입니다. 요리 솜씨가 없는 분도 얼마든지 밥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밥집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에 가서 수많은 원재료 쇼핑을 하면 저절로 곁들이찬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밥집 사장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